J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꼬였구만.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제가 오늘은 좀 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아 이거 입을 제가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요, 오늘은 택배를 뜨는 날입니다. 하지만 택배가 무려 이만큼이나 몇 개인지는 안 세봤어요. 엄청 많아요. 자, 오늘은 하울 영상입니다. 하울. 아, 제가 사실 하울 영상 한번 했어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했던 하울 영상을 했는데, 아, 그때 하울 할 때는 6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6배, 60만원어치 택배를 시켰습니다. 아, 평상시에 제가 필요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6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6배, 60만원어치 그 6배, 그 6배. 36 6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6배 60만원어치 택배를 시켰습니다. 60만원어치 택배를 시켰습니다. 아, 평상시에 제가 필요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모든 택배들이 다 도착해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근데요, 저 이거 사느라고 유튜브로 번 돈 60만원 전부 다 썼어요. 꽥. 아, 이 쇼핑을 할 때 물건 싹 뜯어서 딱 확인해서 크. 이 기쁨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엄청난 이 주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택배들 스피드하게 지금부터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의 유튜브로 번 돈 60만원 전액 탕진 하울 출발합니다. 자, 택배를 뜯기 위한 재료 나이프, 칼, 가위. 자, 일단 얘가 등치가 엄청 커요. 자,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신선 식품 먹는 건 없는데. 제일 튼튼해 보이는 택배 요 녀석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뭐가 들었을까? 뭔가 들었을까? 꽥. 짜자잔. 여러분, 저에게도 드디어 액션캠이 생겼습니다. 따란! 4K 액션캠! 따란!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운트들을 다 사버리면은, 제가 사고 싶은 걸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봤을 때 대충 계산해보니까 100만원이 넘었어요. 너무 비싸서 일단은, 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네, 일단은 조금 저렴한 중국 제품. 저희 짜프로로 유명한 SJ9000 엘리트의 리모트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방수까지 되는 마운트까지 다 들어있네요. 따란, 상당히 귀여워요. 보시면 뒤에 액정 이렇게 있고, 새거 냄새. 아, 근데 요놈이 좀 작지만 강하대요. 제가 나중에 이걸로 리뷰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리고요. 제 동영상들에 이제 간간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구만.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뭐 다른 마운트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구매한 마운트들인데 얘네들은 제가 나중에 요 녀석을 리뷰할 때 같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액션캠이 있구만. 나도 액션캠이 있구만. 자, 그리고 그 다음 택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how are you?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고, 자, 내가 필요한 건 이거. 아, 이거 액션캠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마운트입니다. 마운트인데,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제가 좀 촬영을 이리저리 좀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 집게가 엄청 튼튼합니다. 요걸로 이렇게 찝으면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어디든 이렇게 찝 아 하면서 네,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거래요. 아, 쉽게 말하면은 요거 같은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요 놈도 지금 집게형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네, 요 녀석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자, 액션캠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산 거는. 어? 어, 부러진 거 아니겠지? 아, 부러진 건 아니네요. 요것도 역시나 액션캠을 지지할 수 있는 미니 삼각대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택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은 택배인데요. 메모리의 대명사 샌디스크에서 요렇게 SD카드 조그만 거 하나 샀습니다. 정품 인증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다음 택배! 어! 이야! 원피스! 원피스 핸드폰 커버를 샀어요. 따란! 되게 귀엽죠? 제가 원피스 캐릭터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화도 되게 즐겨 봤었고요. 갤럭시 SE 플러스 제가 옛날에 한번 부셔먹은 적이 있어서 고쳐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얘가 얘거든요. 갤럭시 SA 플러스. 이제 아주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오, 오, 안정적이에요. 뭔가 되게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처럼 버스가 밟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카드를 여기다가 툭 낄 수 있는 카드 지갑이에요. 카드. 네, 그래서 여기다가 교통카드 같은 거 넣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원피스 핸드폰 케이스. 자, 이제 다음 녀석입니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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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아, 요거는 제가 위메프에서 특가로 샀어요. 특가로 하나에 2,500원인가? 저희 강아지들 장난감입니다. 강아지들. 아우, 도넛 도넛. 얘는 아, 뼈다기 아, 뼈다기. 그리고 얘도 뼈다기. 저희 강아지들이 좋아할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녀석 되겠습니다. 따란. 제가 사실 옷을 몇 벌을 샀어요. 근데 다 위메프 특가 세일로 거의 다 이제 만 원이 안 되거나 만 원 조금 넘는 걔네 그런 애들로 구입을 했는데 후드티 귀엽죠? 엄청나게 큰 녀석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저희 강아지들 도넛 방석. 따라. 아, 이게 저희 옛날에 제가 도넛 방석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강아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강아지 집을 이제 며칠 있다가 만드는 컨텐츠를 한번 찍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 안에다가 이 도넛 방석을 넣어서 강아지들 좀 안락하고 좀 따뜻한 좀 집을 만들어 줄 때 안에 일단 들어갈 용도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또 위메프 특가를 질렀습니다. 제가 드디어 겨울 잠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패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7년을 넘게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에다가 옷을 입으면요, 이게 며칠 전에 같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이 패딩은 못 입을 것 같아서 7년 동안 잘 입었지만 작년부터 시작이 된 이 참사, 옷의 대참사. 이거 테이프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별을 구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 패딩은 따뜻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 오. 아, 이거 느낌 괜찮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털이 많이 안 빠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바지네요. 네, 청바지도 역시 특가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입어볼까요?
핏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아, 어, 이거 되게 스판이라서 어, 이거 활동하기도 편할 것 같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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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와다! 자, 청바지였습니다. 다음 택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이 들어있어요. 이거 뭐 베개로 써도 되겠는데? 솜 안 샀는데 나? 뭐지? 아, 자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유튜브 장비입니다. 따란, 기어 360. 삼성 건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제가 막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영상도 이제 한두 개 찍을 거고, 뭐 여행 갈 때 그럴 때 이제 360도를 한 장면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오, 삼성. 따라란. 액션캠인데 이게 카메라가 양쪽에 달려 있어서 360도로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대요. 어, 제가 이 카메라도 역시 아까 산 액션캠이랑 같이 리뷰 영상을 함께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른 것보다 이 카메라들 두 개가 늘었다는 게 유튜버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핸드폰을 써야 되나, 되게 좀 네, 나름 핸드폰으로도 즐겁게 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카메라다운 카메라들을 몇 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고가의 장비들을 처음부터 구입할 수는 없고, 일단 액션캠은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 다 해서 아마 돈을 거의 40만원 이상, 거의 대부분의 돈을 카메라 장비들을 사는데 썼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쿼트를 샀어요. 쿼트. 이거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원래 단추는 한 번씩 벗겨매고 입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산 옷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되게 조금 정장이랑 같이 입을 때 막 이게 이런 코트가 하나 필요해서 샀는데, 싸죠? 비싼 건 안 사요 제가. 저는 네, 명품보다는 싸게 잘 입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정장이랑 같이 입으면 괜찮겠는데? 단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잠그니까 안에 정장을 마이를 입고 있더라도 괜찮네요. 그래서 좀 큰 사이즈를 샀어요. 괜찮구만. 아직도 4개나 남았어요. 지금 택배 찍는 영상만 지금 40분 넘게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되게 짧을 건데 편집해서 제가 짧게 만들 거라서. 이거 뭐야 진짜 인형. 어? 나중에 이걸로 인형 만들어야겠다. 나중에 인형 만들게요 이걸로. 이 솜을 나중에 제가 언젠가 제 동영상에서 이 솜을 뭔가를 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강화유리. 오, 저희 집에 개를 키워서 뜯자마자 개털이. 얘도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 얘가 안쪽 어차피 스티커구나. 바보였어. 바보야! 스티커를 잘 떼주고 그대로 갖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대로. 신중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따란! 강화 유리 케이스를 핸드폰에 부착을 했어요. 뭔가 되게 핸드폰이 엄청 튼튼해진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도 되게 튼튼하고 하드하고 좋은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앞에 역시. 근데 그립감이 좀 이게 착착 달라붙는 게 좀 덜하다. 확실히 커져가지고. 그래도 핸드폰을 안전하게 쓰기만 할 수 있다면야. 앞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후드 같아요. 네, 후드 지퍼. 따란. 또 되게 귀여워요. 따란. 귀엽죠? 네. 게임 오버. 이거 누르면 게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이 됐으네. 꽥. 어우, 힙합을 하고 있는 심슨. 힙합. 힙합퍼 심슨. 맨투맨을 샀습니다. 귀엽죠?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맨투맨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번 모든 돈을 다 때려 박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만드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즐겁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도 많이 샀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올 겨울 갈 때까지는, 제가 유튜브 컨텐츠 찍을 때 얘네들이 있고 충분히 올 겨울까지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로 번 전 재산을 탕진한 하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아지들을 위해서 선물들을 몇 개 샀으니까 저희 강아지들이 좋아하나 한번 보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얘들아, 아빠가 좋은 거 사왔어. 너네들이 좋아하는 도넛츠. 아주 좋아. 오, 좋아해. 보승이 역시 도넛츠. 예전에도 도넛츠 되게 좋아했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이 위에만 있어서 여기가 진짜 막 누래지고 까매지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버렸는데 세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렇게 얼마나 푹신하고 얼마나 좋아. 안락하고. 이거 누가 발명했는지, 이거 진짜 발명 잘한 것 같아. 어디가? 보승이 어디가? 이거 장난감 사온 거는? 야, 얘들 꼬이. 장난감. 쿠키야, 장난감, 꼬이! 장난감, 싫어? 이거? 맛있는 도넛츠가 맛있는 거 맛있다.